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1절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해서 부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계속 불러요. 소리를 높여서 하미나 하미나 누구야 누구야 하고 계속 크게 부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면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해줘야 되죠. 목청 터져라 외치는데. 그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거듭 말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만,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만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요, 길가의 높은 곳이랑 또 사거리에 서서 또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서서 출입하는 그 문에 서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대요.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혜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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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여기 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사람들 눈에 지혜가 눈에 잘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잘 띄겠죠.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렇게 목청 터져라 소리를 높여 부르면은 사람들한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잘 들리겠죠. 그런 곳들마다 지혜가 한 군데만 정해둔 것도 아니고 여러 곳들을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 특정한 누구만 불러요? 아, 하미나 하미나 이리 와봐. 하미니만 들어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지가 않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지혜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여기 가서 부르고 저기 가서 부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계속 말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듣고 또 가지고 따라야만 하는 진리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잠언을 읽으면서요, 지혜가 뭐가 좋고 무엇이 지혜이고 도대체 지혜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왜 듣고 따라야만 하는지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지혜의 소리는 뭘까요? 우리가 아는 제일로 좋은 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고 가져야 하는
지혜라고 했어요. 왜냐? 아, 이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말해온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길은 어때요? 뭐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너만 들어야 되고 쟤는 못 듣는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 구원의 길, 그 길목은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이 죄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죽어서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된다고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아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하지 못하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이런 기준은 하나님께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나 듣고 누구나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싶어. 내가 너를 이 영원한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 내가 있는 곳에 너를 초청해주고 싶어. 말씀하신 곳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나 예언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에 모이면 이렇게 단상에 서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전도사나 아니면 또 다른 설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또 어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우리가 직접 전도주일이 되면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전해주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다른 곳으로 뭐 국내의 다른 곳이든 또 외국으로 나가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본문에서요, 지혜가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지혜를 들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 오늘만 여기 와서 들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물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 딱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구나 다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지혜가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는 이 자세가 바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듣는 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귀중한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기도 하고 들어도 모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아우 듣기 싫은데, 아니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아닌 것 같아. 잡아야겠어. 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선지자를 위협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워도 계속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없애려고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주일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복음을 들려줬을 때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우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단번에 보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아우 저는 됐어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아 나는 계속 듣기는 들었는데 아 내 마음에는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알고 싶은데 옆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들을 곳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들을 게 있는 자는 계속 듣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야 한대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길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디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아요. 막 누군가만 판에서 알 수 있고 어떤 막 특정한 사람만 알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은요, 빛이에요. 빛. 빛은 어때요? 밝죠. 환하죠. 모든 걸 다 감춤 없이 드러내주잖아요. 이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거나 하지 않고 거리끼거나 숨기는 것도 없어요. 왜?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면 몰아내는 빛이지 사람들을 어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원에 이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 모든 진실하고 바르고 올바른 이 모든 걸 밝히 환해주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진리가 아닌 것, 이 복음이 아닌 것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를 계속 숨기려 하고, 뭔가 사람들을 어디로 몰래 데려가려고 해요.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흔한 말로 사이비나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속여요. 속여서 데려가려고 해요. 뭔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참된 진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지만 끝에 가서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걸 자기네들도 아니까 몰래 데려가서 알려주려고 하고 몰래 속여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렇게 어디 뭐 몰래 데려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무나 확실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개적인데 있는 거예요. 누가 야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너만 알아 하고 데려가고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고 친구를 속이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다 진짜로 알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지위를 갖고 있거나 뭐 상태가 어떻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아, 너무나 참된 진리니까 너무나 진실되고 귀중한 보물이니까 알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라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고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비참한 우리의 처지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다, 세상 모두가 다 알고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 이상한 것들은 숨기고 속이면서 뭔가 계속 조건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들을 수 없고,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더 큰 구원이 있다 그러고, 저 사람은 그걸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른 복음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이 말씀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인된 신분을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 8장 5절에서 7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고 미련한 자들이 누군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뭔가 단순해가지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미련한 자도 뭔가 판단력이 좀 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힘들고 늘 고민만 하다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를 구원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제 아,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이 땅에 온 것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판단력과 분별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가 무엇이고 도대체 악이 무엇인지 진짜와 가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요, 가장 선하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을 미워한대요. 지혜가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 거짓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참된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는 과거에든 지금이든 현재에든 늘 변함없는 걸 말할 때 진리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늘 진실되고
옳고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지혜, 이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만 응답하고 우리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흠없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 구원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런 예수님을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말 마음의 깊이 제대로 심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시고 진실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우리의 이 입이 악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는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계속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죄의 문제와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방을 청소해도 청소 한번 했다고 먼지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먼지가 계속 생기니까 청소도 계속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가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인지 악하신 것인지 알고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된다는 걸 믿으면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뭔지 알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것에서 넘어가지 않고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이 복음도 더욱더 힘이 생긴다는 걸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 복음 마음껏 가지고 또 마음껏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